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기후변화학회에서 총괄국가 이사를 맡고 있는 현충희 하종식입니다. 오늘 2022년 제3회 전문가 워크숍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발표는 이동규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동규 교수님의 주요한 양력을 말씀드리면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이학사의 이학석사를 하시고 미국 텍사스 A&M에서 위생곤충학 전공을 하시고 이학 박사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곤충학회 회장을 하셨고,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교수 및 보건복지대학 학장하셨습니다. 현재 보건환경학부 석좌 교수를 하시고,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 질병매개체 감시센터 경남일근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국립금융소 자문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수 와중에 모기의 특성과 매개 질병 및 기후 영역에서 발표해 주실 이동규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교수님께서 약 45분 정도 발표, 그리고 15분 정도 질의응답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 발표 끝난 다음에 또 질문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신대 이동규입니다. 오늘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강연을 할수 있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저 기후변화 학회에 계신 선생님들 전공들이 다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이 모기가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또뭐 크기 때문에 특히 매개 질병들이 많아서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모기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모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4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주 그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의 영향에 관해서도 조금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네, 우선 모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염병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말라리아와 이번 내용인데요. 이두 종류는 우리나라 토착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말라리아와 이번 내용 우리나라의 토착성 감염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상충도 우리나라의 토착 감염병인데 요거는 2008년도에 완전히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상충은 일종의 기생충이죠. 그래서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충은 말 그대로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실같이 아주 가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근데 요게 모기로 인해서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아래쪽 하지에 임파선에 기생을 해가지고 다리를 코끼리 같이 이렇게 아주 크게 변형을 시킵니다. 이건 한번 변형이 되면 원상 복귀가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측한 그런 질병이 되는데요. 이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가, 이 토고수목이라는 종류가 이렇게 해안가에 나오는 곰인데, 그래서 남해안이나 제주도나 서해안 지역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됐다가 신안군 도서에 있는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가 발생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검정 글씨로 써 있는 것이 S나열, 충분열, 직화열, 등기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토착성은 아니고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열대성,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발생되는 종류입니다. 왜 그런 데서 이게 발생되고 원리적인 발생 안 되는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S나열이고 하나는 원대 지역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S나일 말 그대로 서나일 유역에서 발생이 처음에 됐다가 이게 중동 지역 그리고 동유럽 그다음에 이게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 40년 한 45년 5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미국 전역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S나일을 일으키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저희 학계에 소속되어 계신 선생님들은 뭐더 많이 아시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아시겠는데 한반도하고 지구 평균 기온을 비교한 표를 보면요. 100년 가까이 되는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률이 전 세계의 지구 평균 기온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그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강수량도 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모기는 곤충이지 않습니까? 곤충은 자체 체온이 없죠. 그래서 그걸 방언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항온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체온에 있어서 변동이 없지만, 이런 변온동물들은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자기 체온이 변하죠. 여름처럼 체온이 올라가고 겨울에는 떨어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얘네들이 그 체온이 이제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에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우리 몸에 대사작용이라는 것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일대기가 빨라지게 되고, 일대기가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산란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산란률이 많아지고 모기 대체 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물론 기온이 많이 오르게 되면 수명은 좀 짧아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지는 것보다 산란에서 나오는 그 난수에 의해서 모기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두 번째는 뭐냐면, 모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기후 요건이 기온 뭐이 온도 이외에 강우량이 있습니다. 강우량을 보면은 비가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발생률에 또는 생존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모기는 수소곤충이죠. 그래서 물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런 지역, 지구에서는 사막밖에 없는데, 이 사막 지대 이외에는 뭐 북쪽은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북부에도 모기가 발생되니까요. 여름 한달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대발상을 합니다. 한달 동안. 그래서 이건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강수량이 많아지면 범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수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모기는 물리학적으로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는 곤충에 들어가고 파리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리목에 들어가면 디테라라고 부르는데요. DI가 더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테라는 날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날개가 곤충은 두 쌍인데 파리목은 한 쌍입니다. 그 진날개가 쳐야 되겠죠. 그 파리목 안에 모기암목, 그다음에 모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600여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56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악과가 이제 세 가지 악과가 있는데, 학질모기악과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그런 얼룩날개 모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날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중고등 날개 모기라고 써 있는데, 중고등 날개 모기는 날개 얼룩날개 모기의 한 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8종의 그 얼룩날개 모기 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복부 뒤쪽을 이렇게 위로 바짝 세웁니다. 보통 모기들은 이렇게 평행하게 복부를 평행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는 바짝 위로 올려요. 그래서 눈에 금방 띕니다. 그래서 이그 학질모기는 그 여름철에 농촌에 가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학질모기입니다. 왜냐하면 논에서 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보통 모기 악과에 속하는 것은 진모기 속하고 순모기 속그두 속이 속하는 종류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47종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기 지금 그림을 사진 보시면 두 번째 작은 빨간진 모기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빨간진 모기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 사이즈가 좀 작다 해서 작은 빨간진 모기가 여기에 대형 모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발생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모기 종은 학질 모기, 즉 얼룩날개 모기 종류하고 작은 빨간진 모기 두 종류가 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농촌에 가면 이두 종류가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종류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다음에 그 보통 모기 악과 안에 순모기 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숲속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생태가 완전히 달라요. 진모기 속, 순모기 속. 두 속에 속한 종들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뒤에 그것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왕목약과, 우리나라에서도 왕목은 한 종밖에 이제 없는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거의 한두배 가까이 1.5배 이상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와, 그래서 왕자가 붙었는데 이거 뒤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재밌는 곡이라서.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모기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종류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일반 분들한테 많이 그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4월인데 4월 달에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이 모기가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모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단지 우리가 보기에 뭐가 차이가 있냐면 모기는 머리서부터 코끝까지 그러다 날개까지 다리까지 모든 몸에 비늘이 다 잡혀 있습니다. 몸에 비늘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종에 따라서 비늘 색깔과 무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류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깔따구는 이 몸에 비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가늘 보입니다. 머리가 뭐 완전 뭐 옷이 안 입었으니까요. 비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 촉각의 솜털 같은 하얀 털이 이렇게 좀 났고요. 주둥이가 없습니다. 주둥이가 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래 살아봐야 뭐 2, 3일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변비하고 안락고 죽어요. 그래서 이그각 깔따구는 야행성이죠. 밤에 불빛 보고 많이 거기 때문에 대발생하는 곳에서는 이게 이제 좀 귀찮죠. 불빛 보고 자꾸 이제 창가에 엄청 많이 모여옵니다. 많이 발생하는 곳이요. 이것도 역시 그 유충은 수소곤충입니다. 물속에서 사는 여러분들 그 도시에서도 이게 볼수 있는 건데 하천이라든가 논이라든가 또 도시에서는 웅덩이라든가 우리 이제 자연 생태계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 이제 보여 있잖아요.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빨간 색깔 실지렁이 같이 생겼는데 실지렁이보다 훨씬 짧고 그게 모양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고 이 꼬리인데 이렇게 생긴 빨간 색깔이 보입니다. 여기 유충이에요. 은 흡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둥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모기를 보시면 여기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보이죠. 눈으로 다 보이죠. 촉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촉수라는 게 있죠. 감각기관이 또한 쌍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개 더 잔털들이 많이 나 있고 이제 그게 깔따구와 모기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혹시 지금 자동차 위라든가 당뼈락이라든가 이런 네, 이렇게 모기 같은 것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꽤 있네, 좀 요즘. 근데 그런 것은 모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가늘어 보이고, 몸에 그냥 아무 무늬도 없어요. 그리고 솜털 같은 게 촉각이 이렇게 좀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알따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그림은 요게 이제 그 각닥이라는 겁니다. 각닥인데, 각각이 20mm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모기는 보통 5mm 안팎 정도 길이가 되는데 머리부터 복부까지 뭐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각각이는 20mm니까 뭐 4배, 서너 배 정도 크죠. 요거는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밤에 문 열어놓으면 여름철에 집안에 들어오죠. 이것도 역시 수로곤충입니다. 유충들이. 그래서 도시에서도 볼수 있어요. 하천이라든가 하수 반 같은 데서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농촌에는 많습니다. 이게 농촌에 논도 있고 논두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상당히 큰데 이것도 주둥이가 채야 되죠. 그래서 무서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건드리면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름이 다리 각자의 다리가 많은 귀신이다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귀신은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흔히 들어와서 다리에서 긴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거는 흡혈하는 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주둥이가 이렇게 휘어졌죠. 요게 이제 왕목입니다. 요 왕목이는 도시에서 볼수 없고요. 농촌에서 보기는 어렵고요. 산속 깊은 데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 흔한 종류는 아닙니다. 근데 요것은 흡혈하지는 않습니다. 흡혈하지는 않고 그냥 싱그레 진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럼 이제 산란은 어떻게 하느냐? 동물의 피를 빠는, 못 빠는, 안 빠는 대신 유충기 때 다른 모기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목이는 모기의 천적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깔따구죠? 네, 깔따구인데 이거는 좀, 부산 신항만의 10여 년 전에 개발생이, 거기 이제 매립지에 이게 개발생이 됐었어요. 지금 하얗게
밤에 이렇게 모여오는 것들이 다 이게 깔다고 합니다.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유충이고요. 유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둥개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기가 아닙니다. 모기과가 아니고 둥개모기 과 레벨에서 갈라진다. 그 모기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모기는 아니지만 흡연합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작은 곤충이 찔러서 피를 빨아먹는 걸 봤는데 이게 뭐냐? 그 모기는 아니고요. 둥개모기라고 하는 2mm 정도 앉아있을 때는 이제 날개를 위에 쳤죠. 생겼습니다. 요거는 전에 독도에서 대발생이 돼가지고 독도를 경비하는 그 해경들을 할때 엄청 많이 이게 피해를 준 그런 종입니다. 요 유충은 역시 수수곤충인데 선생님들도 이제 여름철에 그렇게 하천이라든가 개천 또 무슨 연못 또 논이라든가 논두렁 이런 데서 이렇게 가만 가산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도시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아주 가늘면서 색깔은 유백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그 휘릭휘릭하고 굉장히 빠르게 좌우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주 가늘면서 독고개 등에 모기의 유충입니다. 네, 그리고 모기의 특징을 암컷과 수컷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줄인데요.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수컷이에요. 그래서 촉각이 털이 많이 달렸죠. 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또, 수컷은,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 그, 척수라는, 아까 척수라는 게 이제 짧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진에. 근데 이건 이 척수부터 다 깁니다. 이게 다 수컷이에요. 네, 위하고 아래하고 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 더듬이, 이 촉각에 털이 많이 달려있고, 그러면 이제 수컷이고, 그 다음에 척수가 이렇게 길고. 그러면 여기 이쪽은 뭐냐? 이쪽은 암컷이죠. 촉각이 털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암컷인데, 요거는 말라리를 옮기는 그런 얼룩날개 모기 종류는 촉수도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촉수 한 쌍의 주둥이가 한 대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주둥이가 상당히 두껍게 보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데 두껍게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주둥이에 이게 하얀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요거는 작은 빨간 모기, 즉 뇌모기의 주둥이는 이렇게 가운데 주둥이에 흰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개 수정을 보면은 여기 지금 공중에 약 3m, 4m 높입니다. 이게 수컷들이 이제 그 번데기에서 성충을 모아하잖아요. 모아하면 저녁 때 어스름할 때 되면 수백 마리가 공중에 올라갑니다. 3, 4m 높이에서 이렇게 정지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웅 하는 그 화산 소리가 나, 날개 짓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암컷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종족인지를 판단합니다. 그 종마다 날개에서 나오는 날개 짓에서 나오는 화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종인데 거기 올라가 같은 종이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걸 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무기 종류들은 그렇게 분무를 안 하고 일대에 맞는 소리를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일대기 이렇게 해놨는데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충이죠. 모기유충은 이렇게 물구나무 쓰듯이 호흡과를 통해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받아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고요. 번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곤충의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모기 번데기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볍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무리를 제대로 떠요. 도망가려면 몸을 막 움직여서 내려가요. 여기는 혹시 호흡관이라고 해서 뿔박자를 써가지고 한 쌍의 호흡관이 여기 있습니다. 호흡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번데기가 이틀에서 3일 정도 있다가 또 혹시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높으면 빨리 성충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틀이면 성충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봄 마을 같은 경우 되면 번데기가 또 3일에서 4일 정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은 모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모양이 조금 다른 그런 그 알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알을 이렇게 낳게 되면 처음에는 하얗게 돼요. 하얀 알을 이렇게 낳는데 하나씩 낳아서 이렇게 뗏목같이 이렇게 갖다 붙여놓습니다. 꽃가루를 액을 내가지고.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색깔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래서 뗏목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R 하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흩어나고 조금 지나면 다 모입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이건 얼룩날개 모기, 즉 그러니까 말라리아 메리 모기가 이런 식으로 산란을 합니다. 그 위에 떠 있는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진모기 종류들인데요. 진모기들은 한 가지 참고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보는 그 모기가 빨간지 모기입니다. 빨간지 모기 왜냐면 그 도시에서 아무데나 산란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하수도라든가 물 있는 데서 다 낳기 때문에 도시에서 가장 많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는 99% 빨간색 모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종류들이 알을 낳을 때 이런 뗄목을 만들어서 끼워놓게 되거든요.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요거는 하나씩 이렇게 낳고 위에 이렇게 단열게 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진 않아요. 요거는 숲모기, 숲속에 나는 모기들은 대부분 물이 많지 않게 아주 조금씩 모여있는 그 폐타이어라든가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그런 빵통이라든가 여기 빗물 모이는데 요런 데다가 산란하는 종류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젖은 흙 같은 데 나와서 비가 오면 물이 차면 그때서야 이제 유충도 구하는 그런 종류의 알들이죠. 한 낱개씩 하나씩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충이 되겠고요. 보통 모기 아까 들어간 유충들도 호흡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늪모기 종류입니다. 늪지대에서 볼 수 있다면서 이제 늪모기인데 요거는 이제 늪지대 아닌데도 그 식물들 수초들이 많은데 물 속에 요 갈고리 같이 호흡관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이 수소 식물의 줄기에다가 요 갈고리 같은 호흡관을 갖다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수초 속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죠. 먹이는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먹기 때문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여기는 수영으로 계속 움직여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입으로 가져와서 먹고 삽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물구나무를 썼는데 호흡관이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 모기 종류는 호흡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물 위에 수평하게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는 가지 같은 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발사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 여기 이거는 왕모기 유충입니다. 얘네들을 잡아먹는 왕모기 유충도 이렇게 사이즈가 크죠. 요거는 호흡관을 현미경으로 본 건데 호흡관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무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털이 보이죠? 네, 여기 종류마다 무늬의 모양과 털의 숫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모기 유충에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쪽에도 이제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현미경을 확대 보면 모양이 하나 다르죠. 요건 번데기를 찍은 사진입니다. 번데기가 반투명하기 때문에 껍데기가요. 소화에 다리가 될 부분, 날개 될 부분, 날개 될 부분 다 보이죠? 네, 먹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갔네요. 그 암컷, 수컷, 모두가 식물의 집을 먹고 삽니다. 암컷도, 꿀을 먹기도 하고요. 단지 암컷은,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피, 동물의 피를 빨 뿐입니다. 먹이는, 우리 생수에서는 설탕물 10%에서 20% 정도짜리를 물을 먹이로 공급합니다. 흡혈습성을 보면 흡혈에서 흡혈하고 나면 또 이렇게 2, 3일 정도 지나면 전환을 합니다. 이게 그동안 단백질이 공급되면 난수에는 나무 세포들이 점점 성장을 해서 난자가 생기죠. 그래서 산란을 하고 나면 다시 재흡혈을 합니다. 그게 이틀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같이 기온이 높을 때는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틀이면 다시 산란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봄 가을 경우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흡혈 매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중 수명을 많이 물어본다. 얼마나 사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역시 기온과 관계가 됩니다. 또 습도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단 며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는 오래 못 살아요. 건조하고 건조하는 건 수명 분수들이 굉장히 좀 왜냐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시로 수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조하고 기온이 온도가 높을 때 일단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밥을 많이 먹고 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오래가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잖아요.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에너지만을 만들고 또 활성산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이 그 노화가 빨라지고 생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기들도 온도가 올라갈 때는 또 오래 살핍니다. 이제 21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늦가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다 그 월동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4월달까지 그냥 몇 개월을 4, 5개월 이상을 살 수 있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대설동 아주 적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오래 살 수가 있다. 흡혈하지 않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지하지목인데 여기 플렉스피테스라든지 이게 빨간지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류예요. 근데 이게 아종명이 올레스투스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빨간지목이가 지하 구조물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흡혈을 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중에 살다가 첫 번째 산란할 때는 흡혈하지 않고 종족 보존에서 자기들이 유충기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란을 합니다. 그게 지하지목이. 눈이 조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게 지하지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흡혈관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 주둥이지 않습니까? 주둥이를 위에서 찍은 건데 이게 더듬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찍는데 보시면은 위가 이렇게 열려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껍데기는 우리가 보는 거죠. 그 껍데기 속 안에 이렇게 여섯 개 층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위에서 본 거죠. 이거는. 이거는 위에서 본 건데. 이거 보시면 주사바늘 같은 게 생겼죠? 이게 흡혈관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톱날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작은 턱에 해당되는 그런 층돌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넥타이 뭐 칼같이 양쪽으로 톱날을 이렇게 속아서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냥 찔러갖고 그냥 안 들어갑니다. 뭐 속아서 워낙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거 사람이든 동물을 뚫을 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팍 썰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침 같은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침 같은 가는 침 같은 게또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침 같은 게 한 쌍, 이게 톱날을 달린 침이 또 한 쌍, 그리고 여기 보신 대로 흡혈관. 그 다음에 타협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흡혈관, 또 하나는 침을 뱉어넣는 그런 타협관이 있어요. 그래서 침을 뱉지 않으면 지병에 걸리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흡혈을 할 때는 반드시 침을 뱉어넣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럼 왜 그러냐면, 침을 뱉어넣어야 이게 잘 빨리죠. 그 안에 소화 호소도 들어가 있고, 약간의 마취 효과를 나는 한 20여 가지의 아미노산 성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거죠. 알레르기 반응을 가렵고 그것이 이 타액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타액 선, 타액을 만들어내는 그 주머니 안에 타액 주머니 속에 말라리아 원충도 거기 들어가 있게 되고 바이러스 거기 병원에 있는 위험 바이러스 거기 들어가 있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흡혈할 때 타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갈 발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래 그림은 여기 지금 위가 뚫린 게 보이는데 그 뚫려서 바깥에 이렇게 빠져나온다 탈할 때 그래서 끝을 딱 잡아요. 우리 스트로를 끝을 잡고서 이렇게 누르면 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이 관에는 다 신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모세혈관 혈관이죠. 실핏줄인데 그걸 관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또 끝이 휘어져요. 이렇게. 그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면 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껍데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껍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껍데기가 하순 아래 밑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딱 이렇게 잡고서 안에 집어넣어서 찾아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쥐 속에 그 침돌기가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찍은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타협관하고 그 흡혈관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신경이고요.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게 물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에도 물렸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경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가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 흡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흰줄수목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하는 종류인데 저는 물려도 우리가 물린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 맞을 때도
별로 안 아픈 것도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핏줄 찾아서 뚫고 들어가요.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혈관이 피가 빨리 들어가니까 안 보이죠. 모기 유인인자를 보겠습니다. 모기는 어떻게 그러면 동물을 찾아가는가? 얘네들은 이제 눈은 있지만 그 근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멀리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촉각하고 또 그 척수라는 현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화학 물질들을 그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15에서 20m 전방에서 나오는 몸 냄새 채취. 유산, 이게 몸의 대사물질, 대사 부산물이잖아요. 땀 냄새죠, 일종의. 이게 다 이런,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유산물이 분해시키니까 땀 냄새가 많이 나죠. 당연히 많이 냄새가 나는 종류가 돼지하고 소가 되겠죠. 돼지 굽고 냄새 많이 나고, 이거 먹이 가장 축사에 많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몸에 샤워도 안 하고 운동하고서 땀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당연히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m, 15m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게 되는데 사람 주위에는 여기 대기 중에 비해서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가죠. 사람 주위 이산화탄소 양. 근데 이제 모기는 변화 0.01%만 변화돼도 얘네들이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리 1m, 2m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흑백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도 알아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색깔을 또 얘네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게 되면 얘네들 색깔이 대체로 어둡기 때문에 흰색 계열로 가게 되면 눈에 금방 띄죠, 사람들. 자기가 공격받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배색 잘 되지 않습니까? 은폐할 수 있는 어두운 색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기 때문에 빨간색을 검정색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 검정색, 이런 옷을 입으면 모기들한테 공격을 쉽게 받게 되죠. 밝은 색보다. 머리는, 1m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체온,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체온하고 몸에서 나오는, 습기의 그 영향을 받아서 찾아가죠. 바람의 그 경우에, 2m 컷색을 지나가면 얘네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사이즈를 쓸 때 특히 그래요. 그래서 흰줄 수무 같은 거는 발이 2m 정도 발을 좀 분다 싶으면 아예 활동을 안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 일이라고 보시고요. 그 사람의 속보다 한 10배 정도 사이즈죠. 그래서 속도를 많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깊이 잘 보겠습니다. 바람의 경우, 나오는 요건 이제 그 역풍이죠. 순풍이죠. 그 다음에 어비 있는 건 이제 역풍인데, 순풍인 경우는 오히려 1.8m 컷색 정도 이상 되면, 활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역풍으로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 조금 세도 얘네들이 조금 올라갑니다. 바람을 거슬러서 2.4m 컷색 그 정도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는 오비의 활동을 없다. 네, 건조한 환경, 상대 습도 40% 이하가 되면 애들이 활동하는 걸 좀 사절합니다. 자기가 활동을 하면 날고 비행을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건조할 때는 활동 안 하고요. 또, 상대 습도 80% 이상 돼도 활동하는 걸 좀 많이 습관이 되고. 예, 그 다음에 특정 화학물질,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모기 키트제로 사용되는 종류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업발달 종류, 얼룩날개 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두렁하고 논에 많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토고수 모기, 이것도 수산충충을 일으키는 종류인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듯이 바위 웅덩이, 해변가에서 한 10m 이상 떨어진 데 가면은 바다 염도가 4%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0.5% 내외 됩니다. 이게 물가로 바다 파도가 들어가는 데는 염도가 세기 때문에 수산은 못하고요. 약간의 염도가 있는 이런 데 수산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해변에 가시면 10m 이상 떨어진 데 물 보이는 데 빗물 보이는 데 이렇게 가보시면 예외 없이 얘네들 발견할 수 있어요. 유충을 토수물 그게 토수물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죠. 2.8mm 정도 되니까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세워서 그게 이제 작은 빨간 종이 내용물입니다. 그 중에 힌트가 있는. 네, 그다음 모기로 인해서 발생된 뇌염입니다. 뇌염이 모기로 인하지 않는 경우 뇌염이 생길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모기가 옮기는 뇌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페니스 에세퍼레티스 여기 이제 일본 뇌염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부아시아에서 태평양이죠. 이게 발생되는 것이고 미국 경우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 달리 되어 있죠. 다섯 종류가 국민이 중남미에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외에도 50종 이상의 바이러스 질병을 모기가 옮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유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일본 내역에 보게 되면 전 세계 3만 5천 케이스가 발생이 해마다 되고 그 중에 1만 명 정도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에 조금 늘었었어요. 그래서 34 케이스가 있고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딴 때와 달리 이게 원래 10세 이하의 그 소아들이 그 잘 걸리는 질병이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가적으로 백신을 맞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이제 이게 발생이 안 되고요. 그 백신 맞지 않은 세대 4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 환자들이 90% 이상 발생이 됐었습니다. 주로 9월달에서 10월달에 발생이 되죠. 그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일본 내역 발생 지역입니다. 일본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중국, 오세아니아 뭐 이런데 발생이 되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 점점 좀 일본 내역 환자들이 좀 발생이 좀 늘었죠. 백신을 맞지 않은 세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4년 대비 2020년 주의보가 뇌염주의보가 5주 빨라졌어. 한 달이 빨라졌어요. 한 달이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한 달씩이나 빨라졌어요? 주의보를 언제 내렸냐면요. 이 뇌염 모기가 성축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모기에 따라서 알이 활동하는 게 있고, 성축으로 활동하는 게 있는데, 이건 성축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은 기온이 떨어지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생명만 유지하죠. 그러다가 봄철에 와서 이제 13도 이상, 따뜻하게 되면 얘네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사에 제일 잘 가기 때문에 축사에서 전국의 16센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조사를 해서 뇌염모기가 한 마리라도 발견이 되면 채집이 되면 바로 주의보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금년에 4월 7일이죠. 작년까지는 3월 말경에 많이 발견이 돼서 주의보가 나왔었습니다. 기온이 막 올랐다는 거죠. 금년에 왜 이렇게 좀 더 늦었는가? 그런데 기온이 봄철 이때 기온이 좀 떨어졌다. 예년에 그래서 발견이 늦었습니다. 발견이 늦었죠. 근데 경고는 내용 경고는 주로 7월 23일, 8월 4일, 7월 말경, 8월 초 이때 이제 그 주로 경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퇴직하는 그 시기에 트랩에 500마리 이상 뇌염무기가 발견이 되고 전체 모기 체질 무기의 50% 이상 뇌염무기가 나오면은 경고가 나옵니다. 예, 여기 뇌염무기의 그 뇌염무기가 뇌염을 일으키려면은 바이러스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무기는 증폭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증식을 시켜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식중독균을 먹었다 해도 적게 들어 먹을 오염이 많이 안 되는 걸 먹게 되면 식중독균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몸에서 그걸 다 면역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죠. 근데 많이 들어왔을 때 면역이 떨어지면 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뇌염무기도 다른 무기는 증식을 잘 못 시키는데 뇌염무기는 몸에서 증식 바이러스를 잘 시킨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돼지의 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뇌염바이러스가 그럼 돼지가 뇌염 걸리죠. 그러면 돼지의 그 생리적인 그 환경이 이 뇌염 바이러스가 증폭시키기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피를 모기가 뇌염 모기가 빨아서 사람한테 줬을 때 사람의 몸이 면역력이 없을 때 피곤하고 면역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도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모기는 생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기마다 이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말라리아의 모기하고 일본 내염백의 모기, 우리 두 종류는 논에서 발생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아르나 성충까지 성장기간은 18주에서 25일 정도 걸리고요.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성장기간이 점점 짧아지죠. 일대기가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면은 5월에서 9월까지 총 강수량이 800mm에서 1100mm 사이일 때 가장 부족한, 모기한테는 가장 부족한 얘기죠. 이거는, 논이 범람되지도 않고, 논이 가물지, 마르지도 않고, 그 주위에 논도라기라든가 이런 데 물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고요. 감소율의 경우에는, 6월에서 8월, 여름철이죠. 이때 하루 강수량이 75mm 이상 되면은 이제 범람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이 되고요. 또 15일간, 6월에서 8월 사이에 15일간 총 강수량이 150mm 이상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또 장마철에는 10일 이상 지속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모기들은 사는 장소가 논이 아니기 때문에 범람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면 물론 이제 그 하수도 같은 데는 뭐 80mm 내려가겠죠. 네, 빨간색 모기들이 없어지지만 빨간색 모기가 하수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화제도 나가고 수목에는 조그만 용기 같은데 또 풀숲 같은데 있기 때문에 물이 그런데 범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말라리아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환자 수는 지금 점차 줄어드는 추세 있죠.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또 외부 활동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위에 모기의 그 내부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기가 이렇게 이제 그 흡연하게 되면 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위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의 집을 빨아먹으면 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위 맥락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필요할 때마다 뺐었는데 흡연을 할 경우는 바로 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 환자 피를 빨면은 이렇게 해서 암수 생식 모체라고 하는 그런 그 말라리아 환자 피 속에 들어있는 그 생식 모체가 이제 빨려 들어가죠. 모기 몸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 생식 모체는 위로 들어가서 두 개가 합쳐져 버려요. 암수과 수컷 모체가. 이게 합쳐져, 접합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접합체가 되면 그 모기의 위장벽을 뚫고 나가면 되게. 그러면 다른 모기는 뚫지 못해요. 다른 모기는 뚫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 아니면은 말라리아 환자 피를 빨아도 감염이 다른 사람 피를 빨아도 감염이 안 돼요. 근데 말라리아 모기는 위장벽을 이 접합체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요. 그래서 위장벽을 뚫고 나가서 위장벽 바깥에다가 포장낭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체를 이제 포장 소체라고 하는 작은 새끼들을 여기 안에다가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이 소체, 이 포장낭이 터지죠. 터지면 이것들이 몸 바깥에는 다 이게 혈액이거든요. 혈관이 따로 없습니다. 곤충들은. 그래서 혈액을 타고서 여기 꽈리같이 생긴 여기 침샘인데 침샘에 모이게 되죠. 그러다가 사람의 피를 빨을 때 여기 타액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모기가 이 말라리아 모기가 말라리아 환자의 피를 빨아서 침샘에 모이기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보면 온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역시 그 침도 소요 시간이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온난화가 심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이제 댕겨 환자 증가 추세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0년 동안 환자 수가 30배 증가를 했죠. 그날에는 없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동남아에서 여행을 많이 다녔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통 2% 정도, 감염돼가지고 옵니다. 100명대, 2명대는 걸려가지고 오시는데, 매개 모기는 디스크스 모기와 흰줄스 모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흰줄스 모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산란장소는 이렇게 작은 불고인데, 숲 속에 있고요.
대나무 잘라진 데 물을 보이는데 뭐 펜타임 심지어는 비닐을 이렇게 불고픈데 물을 보인 비가 와서 물을 보이고 이런 데서 살아난 예, 댕기하자 우리나라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 그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더 줄었죠. 그럼 왜 댕기 환자가 이렇게 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얘기입니다. 도시화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쓰레기를 버리죠. 그 쓰레기에 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수가 모자 증가하게 되고 기후변화도 있게 되고요. 노출을 위해 지금 옛날에는 몸을 감싼 옷을 입었는데 뭐 한류 때문이라는 말도 그 사람들은 합니다. 우리나라 한류 때문에 뭐 옷도 다 짧게 입고 노출이 많이 됐다. 그래서 노출되면 이 몸이들이 좀 작거든요. 옷을 길게 입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몸이 옷을 이렇게 노출되면 좀 쉽게 입죠. 이거는 이제 동경의 노유기공원에서 발생된 그 댕기열인데요. 이거는 그 자체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환자가 무증상 환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요기 공원에서 흰줄수목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흰줄수목이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거를 거기 다른 사람들도 물어가지고 160명 정도 대발생을 한 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모기가 그 성충으로 멀쩡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일본 동경하고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도 연결은 안 됩니다. 그 당해도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 댕결 발생 지역을 보면 북방구, 남방구 다 10도씨, 겨울 가장 추운 1월달, 여기는 7월달이죠, 남방구는. 그런데 가장 추운 데인데 10도씨, 평균 10도씨 이내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10도씨 이상 있는 나라에서만 이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데가 이제 댕결 발생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월 평균 기온이 남해 4도씨, 제주도가 5.4도, 동경이 6.1도. 근데 2050년대 되면은 한반도가 10도씨 이상 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가. 제주도가 11도 이상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2050년 이상 되면 흰줄수목이가 성충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댕기열 환자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충이 다 죽, 바이러스 갖고 있는 놈들이 다 죽기 때문에 자세히 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서 토착화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성 기후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죠. 네, 지카바이러스입니다. 지카바이러스는 지난번 2016년도에 대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흰줄수목이 밑에 흰줄수목인데 등판에 이렇게 탈 줄이 있다고 해서 흰줄수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다 있는 종류죠. 이건 이스트수목인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스트수목입니다. 다 퍼져 있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게 흰줄수목인데 원래 흰줄수목이는 아시아에만 있는 목인데요. 이게 펜타이어를 미국에서 수입해가면서 그 안에 유추하고 알들이 있는 걸 모르고 다 수입을 했어요. 펜타이어 야적장에 있던 거를. 그런 바람에 미국에 다 퍼졌고 미국은 그 모르고 모든 성급 펜타이어를 다시 유럽으로 수출, 재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또 퍼졌습니다. 지금 다 퍼져서 있는데 예, 그래서 지카바이러스가 이제 지난번 나한테 증상이 이렇게 빨간 발진이 일어나고 뭐 충혈이 일어나고요, 소두증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80%가 이런 불연성 감염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염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지카 환자 유행이 2016년에 발생이 됐고요, 동남아에서 다른 대륙으로 환자 발생도 확대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6명이 이제 환자가 발생했는데 다 외국에서 필리핀, 중남미, 베트남, 태국 이런 곳에서 걸려가지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예, 국내 위험 평가에 있어서는 점점 보면은 해가 갈수록 환자 수가 줄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한 명도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뭐 외부에서 걸려가고 온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토착화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흰줄수목이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성충도 그래서 역시 댕기열 모양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건 열대성 기후가 아니더라도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 발생되죠. 이게 모기가 다수종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다수종입니다. 빨간색 모기, 흰줄수 모기, 금빛 모기, 등줄수 모기, 일거수 모기 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류들이죠. 빨간색 모기가 가장 잘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모기는 전 세계 가장 흔한 종류인데다가 도시에서 가장 흔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빨간색 모기죠.
이거는 뭐 정화조에서도 막 나오고요. 또 뭐 하수에서도 나오고 뭐 연못, 뭐 수용량 오래 그 관리하는 그런 데 물고기인데 이런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가장 흔한 종류입니다. 뭐 이게 빨간 종류인데요. 특별한 뭐 무늬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흰질 수목이죠. 하얀 무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류. 그래서 미국에도 갑자기 어떤 질병이 왜 이게 그 뉴욕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체로 퍼졌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 조류 때문에 좋은 걸로 불법 조류 감염된 불법 조류 아니면 철새로 인해서 감염된 걸로 봅니다. 주로 까마귀, 까치, 어치 이런 것들이 이제 옮기게 되는데 미국 까마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우리 까마귀가 터새들이지만 철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터새들보다는 철새들이 많은데 다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기가 휴줄 수, 저희 빨간 모기나 휴줄 수 있는 물 때 말이나 사람을 누르게 되면 이게 걸리게 되죠. 또 웨스트라이 바이러스 관련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빨간 막대그라프가 이게 사망자 숫자입니다. 뇌염까지 올라가게 되면 뇌염이 발병으로 발전이 되면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환자 수가 2012년에 5,600여 명이 발생됐다가 사망자가 270명이 사망했어요. 뭐 그런데 계속 꾸준히 현재까지도 환자들이 발생이 돼서 664명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 종류, 이건 아까 말씀드린 까마귀 같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까마귀가 때로 죽어 있으면 다시 죽어 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도 까마귀나 까치가 뭐 많이 죽어 있다 그러면 농약 먹고 죽은 경우도 있지만 다 수거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비둘기에서 뭐 바이러스가 나온 케이스 한 번 있긴 있었는데 뭐 한 마리가 이렇게 발견됐다 이렇게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터스의 경우에는 100% 치사하고요. 철새의 경우는 죽질 않습니다. 얘는 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무늬들이 좀 다르죠?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흰줄 수목의 띠가 이렇게 가운데 가슴 등판 띠가 있고요. 이줄 수목이는 이게 띠가 두 개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띠가 있고 금빛 수목이는 이게 복부에 무늬가 이렇게 특이한 무늬가 있죠. 네, 토고 수목이, 등줄 수목 이렇게 무늬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흰줄 수목이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미리 다 드렸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숲속에 알을 낳게 되는데 활동반경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무기에 비해서. 그래서 발생 장소와 사람이 물리는 장소가 근접하여 있다. 최소 흡혈 온도는 13도 이상 되면 흡혈 활동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흰줄 수목이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무기들은 대동물 기호성 또 조류 기호성 선택 여지가 있으면 새라든가 대동물을 좋아하는데 흰줄 수목의 경우에는 선택 여지가 있어도 사람을 봅니다. 이제 흡혈 기호성에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많이 물린다 낮에 낮 시간에 공격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벤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아래쪽을 많이 물린다. 얘네들 위쪽으로 안 가고요. 발이나 이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물리는 이 빨간 종기입니다. 웨스트라이 바이러스 종기는 빨간 종기. 도시에 이렇게 하천물을 이렇게 흘러가는 그거 있죠. 여기 물고 있는데 이렇게 하수물이 쉽게 있는 이런 데에서 나오는데 여기 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바산들이. 이게 풀이 없으면은 모기들이 산화를 안 한다. 풀하고 이렇게 구조물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기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날아와서 흡혈할 때도 벽에 사람이나 동물이 있어도 바로 덤비지 않고 벽에 앉았다가 그리고 가서 흡혈하고 흡혈 다 하고서 배에 가서 또 앉았다가 또 날아가고 산란할 때도 일단 앉았다가 산란하고 산란 다 끝나고 나서 또 앉았다가 날아가고 이렇게 휴식 그래서 모기를 한자로 문이라고 쓰는데 중국 사람들이 만들 때 벌레 출자에다가 글자를 붙였습니다. 그를 아는 곤충이다. 왜 그렇게 썼냐면 양반이라고 점잖다고 뭐 먹이가 있다고 바로 던지지 않고 이렇게 벽에 앉아서 좀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갈 때도 경고를 하고 갑니다. 에이 소리 내면서 당신 귀를 빨리 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양반 곤충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도시에서
가장 흔한 종류 빨간색 종류인데 그게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정화조인데 이거 가정용 1톤 정화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막 1차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미생물에서 막 분해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 고농분들은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해가 된 물들이 2차로 넘어오죠. 여기 지금 뭐 계란탕 같은 게 놀았는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넓혀서 미생물들이 많이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다 모기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많은 편차가 많습니다. 많은데 평균으로 따지면 정화조 1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모기가 발생됩니다. 이게 발생됐다 하면은 숫자를 대략 세어보니까 이게 20만 마리가 나옵니다. 보름에 한 번씩 최소 20만 마리가 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모기가 나오는 정화수를 발견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죠. 왜냐하면 이거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물에다 뿌려도 되는 살충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형 건물 지하로 가면 아파트라든가 대형 건물에 가면 지하실에 이런 정화수가 있습니다. 정화수 역시 이것도 그 상가 그냥 빌딩에서 찍은 건데 모기들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물을 조금 떴는데 이렇게 해서 모기들이 2차 정화조 물이죠. 물이 뒤에 좀 깨끗 냄새도 안 납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한 55분쯤 돼가지고요. 아 예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됐어요. 예 네, 마지막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기가 56종이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16개 센터에서 모기하고 그 다음에 스스가사탐을 일으키는 탈진드기, 참진드기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질병 가능성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왜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항상 같이 있는 모기에서 오늘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의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네. 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모기가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하고 항상 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생태계에서 또 어떤 좋은 역할도 하나요? 아, 좋은 역할이요? 예. 네. 이제 그 생태계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모기가. 예. 그러니까 분명히 생태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기 유충은 그 물 속에 사는 수소곤충이니까 물 속에 사는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해된 물질들, 영양 물질들을 얘네들이 먹죠. 그래서 이제 점점 커지죠. 커지는 거를 다른 포식성 곤충이라든가 물고기들이 먹이로 또 이용이 되죠. 그래서 먹이 피라밋의 이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유충을 다 없애면 그 문제가 되느냐? 먹이 피라밋 가장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기 유충만 해당되지 않고 모기 유충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곤충도 많기 때문에 유충이 없어도 그 생태계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충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꿀을 먹기 때문에 그 수분을 또 전달을 하죠. 수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꽃가루 이동을 얘네들도 꿀 모양으로 벌 모양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잠자리라든가 박쥐라든가 다른 그 육식성 동물들의 먹이로 이용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는 좀 약간 가벼운 질문 하나. 교수님도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나요, 여름에? 우리는 이제 직업 사용은 안 합니다. 사용 안 하고요. 그냥 합니다. 이제 모기가 아주 많은 데 가면은 보호복은 있긴 있는데, 그것도 거치장스러워서 그냥 하죠. 우리 시험할 때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시험을 인체 시험도 많이 했었어요. 기피제 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 칼을 가지고 이제 우선 뭐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전공이니까 우리는 그걸 무식하게도 자랑스러워 하고 그랬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모기가 이제 우리 물면요. 아까 지금 뭐 뇌염이니 뭐니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질병 네.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아, 네. 모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에 그 말라리아 백해종이 8종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드린 한 종은 아주 깊은 숲속에 사는 종이라서 말라리아 환자를 만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옮기질 않죠. 예, 그리고 다른 모기 보면 모기 종류가 많기 때문에 3,600종 가까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밝히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56종이 있지만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종류들이 다 질병을 일으키고 한옥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모기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발견된다고 해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숫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숫자가. 그게 증식이 돼야 되는데 다른 종류는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왜 PCR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궁발달되고 뇌염공이 아닌데도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양중국이나 뭐 이런 중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그 모기한테 늘렸다고 되는 거라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다른 질의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아직 발표됐지만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모기와 매개 되는 질병 같은 게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또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제3의 기후변화학회 총괄분과의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